극중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 우리 할아버지의 매력은 내가 알아. 다섯 글자로 해야 되지. 맨날 성질내. 쉬지를 않아. 진짜 이게 우리 항재 아저씨 나랑 극중에서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항상 보필하는 항재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할아버지가 화를 낼 때마다 점점 더 정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우리 할아버지의 매력이야. 난 내가 본 우리 할아버지의 매력. 난 내가 보기에 내가 맡은 역할의 매력은 최선을 다해. 그렇지. 1분 1초를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 할아버지. 서민이 형은 되게 솔직해. 민영이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되게 솔직해. 편견이 없어. 되게 해봤지? 잘한다. 지금 약간 된것 같아요. 네, 적응 된것 같아. 네, 매력. 은준이의 매력을 느꼈는데 솔직히 다섯 글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말해줄까? 미래를 아, 와. 완전 매력이죠. 삐. 어이, 잠깐만. 선배님, 삐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뭐, 이게 가족으로 할까냐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시는데요. 미안해. 뭔지 하세요? 다섯 자를 만들어야 돼. 30%. 맞다고 생각하는 걸 지키려고 하는 편인데, 저는 민영이만큼 솔직하고 용감하지는 못한 것 같고. 나랑 도준이는 완전 다 달라.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많이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도준이, 현우, 도준이 같은 인물이긴 하지만 도준이는 순양 탓을 하는 편이고 나는 이렇게 남 탓을 하기보다 내 탓을 하는 편이라서 완전 성격이 달라. 할아버지는 전혀 다를 걸? 완전 다르지. 나도 동의해. 할아버지는 맨날 화를 내고 평소 성민이 형님은 화를 안 내죠. 달라.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는 못하고 자식이 많지도 않고 뭐랄까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질 용기도 없고 돈도 없고. 네, 지금까지 JTBC 재벌집 막내 아들의 모자 토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재밌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던 비서가 그 재벌가의 3세로 다시 태어나 화려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재벌집 막내아들의 저는 송중기, 이성민, 신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